안녕 여러분. 링이 형 먹방 했네. 어제 그렇게 계속 아 어제 뭐, 나 내일 뭐 먹지 했는데 뭐 먹었어요? 그래서 링이 형. 링이 형 뭐 먹었어요? 겨우 샐러드 먹었나? 저도 봤지롱. 오늘도 수고했어. 현진아 대답장 길게 해줘 나처럼. 그래. 샐러드랑 요거트? 그래. 샐러드라 샐러드래 샐러드. 오오오오. 스테이 멀미하는지. 어지럽다고 알아서 미안. 미안. 멀미한데 바이킹 타는 것 같다고. 에이. 여러분 뭐 VR 그거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으이 멀미나라. 오늘은 차 안 막히니 현진아? 오늘은 안 막힙니다. 비가 살짝살짝씩 오네. 어제부터 비가 살짝살짝씩 오더라고요. 오 햇빛. 오늘은 비니 안 썼다고요? 네 오늘 까먹고 오늘 아침에 살짝 급하게 일어나서 뭐 모자 쓸 뭐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저 오늘 원래 일어나기 한 아니 출발하기 한 30분 전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어우 왜 오늘따라 눈이 늦게 떠졌는지. 현진아 나 어제 우산 없어서 비 쫄딱 맞았어 유유. 그랬어? 나도 어제 우산 안 쓰고 가갖고 올 때는 좀 맞았어. 현진아 나중에 용복이랑 ASMR처럼 보이스 올려야 할 생각 없어? 네 그런 거는 목소리 좋은 애들이 하는 거죠. 용복이 ASMR 하면 근데 진짜 많이 보긴 하겠다. 안녕하세요 필릭스예요. 재밌겠다. 음중 왜 안경 쓰자마자 벗었어 유유.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게 오늘 제가 강사 컨셉이었기 때문에 인트로만 강사였어요. 인트로만. 현진이 목소리 들으면서 공부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왠지 알아요?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공부 안 하고 있었죠? 그러면 스테이 지금 공부 시작. 아니 장난이야 장난. 오늘 완전 빵빵떡 같았어. 저 살 좀 빠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닌가?
핑크 머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오늘 의상 레전드야. 인정. 사진 진짜 많이 찍었어요, 오늘은. 어제 인트로 슬펐다고? 그럴 수 있지. 현진이 매주 브이앱 보니까 뒤에 보이는 길이 익숙해졌어. 외워요, 외워. 현진은 음중 퇴근길. 오늘도 반말 방송 해달라고요? 싫은데. 토요일 항상 토요일 이 시간만 되면 브이앱 기다리는 중. 아 근데 맨투가 할 건 아닌데 스테이가 기다리면 어떡하지? 이게 상황에 따라 매주 할 수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위해줘요. 아니면 내가 브이에 많으면 귀뜸이라도 줄까? 네 웬만하면 할게요. 토요일을 그냥 나로 여러분들을 물들여버릴 거예요. 정인아 정인인데 우리 백도어 하이라이트 부분 뭐였더라? 정인아 이걸 헷갈린다고? 정인이 연습 더 해야겠네. 스테이 때문에 정인이 혼내러 갑니다. 현진아 나 승민인데 우리 데이트 브이앱 언제 또 할 거야? 승민이 이렇게 안 물어봐요. 승민이면 어떻게 물어볼라나? 승민이면 야 우리 데이트 브이앱 언제 할래? 이렇게 물어볼라나? 현진아 누나라고 불러줘. 누나 이거 우리 진짜 컴백 얼마 안 남았네. 기대되죠 여러분. 현진아 나 스테인인데 백도어 노래가 뭐야? 스테인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아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겠다. 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비바 비 뭐야? 안녕 차비안. 다이아나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전교 1등하고 올게요. 다이아나 화이팅. 다현이 화이팅. 전교 1등하면 브이앱 댓글로 달아줘요. 현진아 누나 과제하라고 혼내줘요. 누나 과제하세요. 화이팅. 과제 화이팅.
오빠 나도 누나 하고 싶은데. 누나 해요 누나. 누나 안녕. 현진아 나 박진영인데 스포해도 된단다. 그럴 리가 없잖아. 죄송합니다 PD님. 선두부 됐다고 축하해달라고. 선두부 화이팅. 아니 뭐 이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겠네. 티저에 나온 부분 안무 조금만도 안 되나요? 지금 여기서 내가 점프를 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현진이는 성붙이고 부르면 서운해?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황현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현진아 현진아 하다가 황현진 이렇게 하면 약간 심장이 야 임마 황현진 임마 인스타 업데이트 각이에요. 이게 끝나면 올려줄게요. 여러분 노래 추천 하나만 해줘요. 제가 지금 노래를 아 근데 나 티저 진짜 티저 맞나? 아, 뮤비 티저 진짜 한 계속 반복해서 돌려봤어요. 뭐 있어갖고 무슨 노래 추천해줄까? 혼내 랄랄라 That's how it goes 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좋죠. If you are always following me anytime that you have a wro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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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예요.
현진아 오늘 비 와서 기분 안 좋은 족제비 같아 귀여워. 기분 안 좋지 않은데. 기분 좋지롱. 이리노랑 복싱하는 거 올려주라. 어제도 미트 잡아줬는데. 진짜 지금 열정적으로 해요. 오빠 요즘도 어몽어스 해유? 하죠.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스테이랑 해보고 싶다니까. 현진이 비 오는 거 좋아해? 비 맞는 건 싫어하고요. 그냥 집에서 창문 봤을 때 비 내리는 걸 좋아해요. 대신 나는 완전 뽀송뽀송한 상태여야 되고 굉장히 감성에 젖어 있어야만 해요. 아니면 비 오는 거 너무 싫어요. 비 맞는 거 너무 싫어. 그냥 싫다고 하라고요? 맞아요. 저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온몸이 다 쑤셔, 비 오면. 저녁 메뉴 추천해줘. 그러게, 나도 저녁 메뉴 추천해줘요. 저녁을 뭐를 먹을까? 오늘은 설렁탕 먹었어요. 음악 중심에서. 마라탕 먹으라고요? 아유. 마라탕은 다음날은 감당이 안 됩니다. 얼굴이 이렇게 됩니다. 현진아 카메라에 인사. 안녕, 난 현진이라고 해. 부은 현진이가 더 귀엽다고요? 솔깃? 피자? 피자 먹을까? 시간이 되나? 피자 괜찮은데? 피어싱 어디 어디 들었냐고요? 왼쪽하고 오른쪽 뚫었는데 오른쪽은 막혔어요. 다시 뚫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요즘 귀걸이를 딱히 그렇게 관심있게 두지 않아서. 근데 날씨가 진짜 별로 안 좋다. 그래도 항상 브이앱 켰을 땐 날씨 좋았는데. 현진아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 완전 사랑하죠. 파인애플 구운 걸 사랑합니다. 스테이크 먹을 때 저는 파인애플 구운 게 빠지면 속상할 정도로 파인애플을 사랑합니다.
너라는 해가 떴잖아. 어느 해가 이렇게 어? 저 어두워. 다르게 빛이 딱 나와야지 해야지. 비가 많이 와 심장마비. 그치만 파인애플은 생으로 먹을 때 아름다운 걸. 하지만 존중할게. 하와이안 피자 배척협회. 배척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맛있는데? 아니 파인애플 그냥 먹으면 시잖아요. 근데 그냥 파인애플보다 구우면 좀 더 달콤한 맛이 더 강해지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요? 그런 말고요. 카메라에 더 가까이. 그치? 구우면 겁나 달달하고 달짝구리에 넘어갔어. 댓글. 우리 파피한테 그러지 마세요. 파인애플 피자 사랑협회. 현진아 버거는 색깔이 뭐게? 버건디. 현진아 나 너 사복 너무 좋아하는데 손민수하게 뭐 하나만 추천해줘. 아이비 클럽. 어우 지금 댓글창이 아주 뜨겁습니다. 파인애플 파 대 안 파인애플 파. 현진 오빠 4년만 기다려요. 20살 되자마자 청혼하러 갈게요. 도망가야지. 나 잡아봐라. 현진아 빠른 말 해주세요. 빠른 말이 뭐야? 말을 빨리 해달라고? 아이비클럽을 추천한다고? 오케이 일단 접수. 나이스. 현진이가 내 댓글 읽어주면 좋겠다. 읽었지롱. 현진아 내 댓글 읽어주면 꽈탑 해올게. 꽈탑 렛츠기릿. 이 얘기 하려다가 까먹고 있었네. 나 까미 케이스 하나 더 만들었어. 보여줄까요? 너무 귀여우니까 심장 잡고 있으세요. 보여? 까미? 이거 노란색도 내가 직접 했다. 귀엽죠? 그리고 여기 스테이도 있어. 왜 여기 노란색 스테이? 제 뉴 폰캐니까 여러분들. 그립토가 없으면 허전하구나. 예, 나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진짜 많이 떨어뜨려 핸드폰. 스테이도 사고 싶다고? 이건 세상 단 하나의 케이스라고.
오늘 저녁은 뭘 먹을 건가요? 대답해 주세요, 제발. 아까 피자가 그렇게 맛있다고, 아니 피자가 그렇게 좋다고, 아니 피자를 그렇게 추천하더라. 무슨 말 하는 거야? 피자를 그렇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를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어때요? 피자 먹어도 되겠죠? 그러면 피자를 먹어야겠어. 오늘은 완전 피자의 날인 것 같아. 제가 웬만하면 음식 얘기 듣고 딱 그렇게 꽂히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은 찐이다. 찐찐. 인스턴트 자주 먹지 마세요. 인스턴트 오랜만에 먹거든요. 요즘 식당 가서 밥을 안 먹으니까 다 집에서 해 먹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김치볶음밥도 만들어 먹고 막 그냥 집에 있는 걸로 계속 먹는 것 같아요. 갈비탕도 계속 먹고 막 잡채 이런 것도 냉동으로 있는 거 먹고 그리고 리노 형 어머님께서 또 게장 반찬 것들 다 보내주셔갖고 공깃밥이랑 아니 공깃밥이래 그 썬 밥이랑 같이 요즘 맨날 집밥만 먹어요. 그래서 리노가 요리 자주 해줘? 아니요. 현진아 댓글 읽어주라 제발. 나 미대 꼭 갈게. 미대 축하해요. 미대 화이팅. 그림 잘 그리면 좋겠다. 나도 그림을 엄청 잘 그려보고 싶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려보고 싶다. 황인진 댓글 안 읽어주면 나랑 결혼함. 다음 생에. 아, 너 너무 놀리나 오늘? 저 그만 놀려야겠다. 목걸이 보이게 달라고? 오늘 음악 중심 때 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귀찮아서 안 뺐어. 얄밉대. 현진이 손 몇 센치냐고? 몰라요. 몇 센치인지 어떻게 알지? 나 안 재봤어. 실은 당분간 안 할 거야. 일단 컴백에 좀 더 집중을 해야죠. 나중에 컴백 끝나면 활동 끝나면 또 한번 할게요. 다음 주도 BF 해줄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오늘은 음악 중심 MC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활동 기간이다 보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마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다 같이 V앱 하는 거는 자주 하겠죠. 리노한테 아까 물어봤는데 리노는 된장이랑 공차 펄이래. 현진이는 뭐야? 된장이랑 공차펄? 민트초코랑 김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섞어 먹는다는 거예요? 된장이랑 공차펄이랑?
저는 민트초코랑 김치로 가겠습니다. 민트초코는 좀 느끼하니까 김치랑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황윤진 내댓 읽을 때까지 공부 안 해. 공부하러 가시고 화이팅. 오늘 공부도 화이팅. 3주 동안 내 남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 자기 끝. 3초 지남. 5살 현진이랑 5살 리노가 싸우면 누가 이겨? 어우, 리노 형 옛날 사진 보니까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도 미트는 제가 잡겠죠. 그 형은 치기만 하고. 현진아 나 마라 곱창면 먹고 있어. 와우, 기가 막힌 거 드시고 계시네요. 현진, if you read this, I'll buy you an ice americano. Thank you. 'What will you eat for dinner? Maybe pizza? 현진, if you don't answer, you will be my boyfriend. 5 seconds, okay? Hi. I love you. Bye. 현진, what is your favorite song? Maybe Bad Door? 아, 매쉬업도 많이 듣는다고? 매쉬업 듣기 좋죠. 그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 음원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스테이. 오 마이 갓. 오, I cannot answer. It's so hard.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려주러 갑니다. 저의 V앱은 5분 후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아쉽겠지만 오늘은 내가 5분 있다가 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아니, 지금 안 거, 지금 안 거. 걱정하지 마.
안돼 유유유. 이제 오늘 좀 짧게 해야겠네. 쭈꾸미 좋아해요? 저 완전 환장하죠. 아이고 완전 환장하죠. 쭈꾸미, 와 쭈꾸미도 맛있겠다. 그거 마요네즈에다가 푹 쪄갖고 날치알이랑 김이랑 상추랑 이렇게 해서. 어? 스테이 나 지금 안 끊어. 4분 있다 끊을 거야. 나도 5분에 공부할게. 그래. 리노 주먹 현진이 입에 들어갈까? 굳이 이런 걸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손 작잖아요. 맵찔이면서 쭈꾸미를 좋아해?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괜찮거든요. 어머 근데 진짜 날씨가 어떻게 이래? 이런 날은 집에서 에어컨 켜고 과자 먹으면서 영화 봐야 되는 거 아시죠? 못 먹는 음식 있냐고? 저는 가지 못 먹어요. 현진아 나 오늘부터 쭈꾸미야. 안 돼. 6시부터 과제 한다고? 그러지 마요. 용복이 주먹도 들어가겠지. 리뉴 형 거 들어가면. 근데 저 생각보다 입이 커서 리뉴 형이랑 필릭스 손이 진짜 작은 것 같아. 근데 그 영화가 공포면 너무 무서움. 공포 안 되지. 굳이 돈 주고 공포를 본다? 그거는 쉽지 않아. 난만시다. 오늘 무슨 운동할지 추천해주세요. 호흡 운동. 누워서 숨만 쉬세요. 행복해. 가지 식감 때문에 못 먹는다고? 그죠? 근데 저 가지 안 먹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젠. 이제 안 먹을 버릇 하니까 안 먹게 돼. 굳이 먹을 필요 있나? 닭발 엄청 좋아하지. 현진이랑 첫 데이트 때 가자 라자냐 먹으러 갈래. 데이트 파토.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딱 50분이 됐어요. 저는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If you read my comment, I promise I'll do my homework now. Now. 자,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짧게 브이앱하는 게 너무 어색해.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은 그만 안녕. 캡처 타임 한번